지금부터는 이제 인간의 존엄성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신발을 닦는 소리과 변기를 닦는 소리라서 이거 약간 멘탈 데미지가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제이와나의 허집사입니다. 흔히들 고양이가 핥아주면은 사포 느낌이 난다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고양이가 핥아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물을 굉장히 많이 사왔어요. 근처에 있는 잡화상점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구매를 많이 해왔는데요.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샤워 타올이에요. 린넨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스테인레스 수세미. 스테인레스 수세미. 아니, 이제 달라붙어, 이거. 자, 그 다음에는 우리 헤어 컬이라고 하죠. 헤어 롤이에요. 여자분들 이제 머리 이렇게 하고선 이제 뭐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용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매크로 찍찍이 테이프예요. 찍찍이 테이프인데 이거를. 야, 이게 좀 강력해지네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비누 케이스예요. 비누를 이렇게 담아놓는 케이스인데 이것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레탄 수세미예요. 우레탄 재질로 된 수세미라서 약간 딱딱한 느낌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포죠, 사포. 사포인데 이 사포도 사실 종류가 되게 많아요. 제가 구매한 거는 이제 120번대 사포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개가 남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운동화 소리예요. 운동화 이제 빨래하거나 할 때 이렇게 운동화 안쪽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닦는 소리인데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변기 소리입니다. 이것까지 사야 되나? 이런 것까지 굳이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샀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꺼끌꺼끌하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은 일단 하나씩 다 체험을 해보면서 고양이가 이제 핥아주는 느낌이랑 어느 게 가장 유사한지 점수를 매겨보면서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첫 번째로 이제 샤워 타올이에요.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고양이가 만약에 핥는 게 이 정도 느낌이면요, 저 하루에 3시간씩 이러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부드럽지 않아요, 고양이가 핥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자, 다음은 우리 스테인레스 수세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피부에 한번 문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0% 정도의 유사성이 있어요. 40% 정도. 요것도 거칠긴 한데 고양이가 핥는 느낌이랑은 거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아니야. 네,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헤어 컬이에요. 이게요, 소리는 되게 유사하거든요. 고양이가 핥아줄 때 나는 소리랑 굉장히 비슷한데 고양이가 핥는 것처럼 그렇게 막 살갗을 파고드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이것도 탈락. 요거는 한 점수로 매기자면 한 50% 정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벨크로로 가봅시다. 굉장히 비슷합니다. 굉장히 비슷한데 좀 아쉬워요. 이 정도로 고양이가 핥는 거면 저는 하루에 한 30분씩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저 감사합니다. 자, 이것도 65% 정도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씩 강력해지는데 비누 케이스 먼저 해볼게요. 많이 비슷한데 좀 길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그 신축성 때문에 계속 이렇게 폭신폭신해서 그런 건지 그렇게 타격감이 있는 느낌이 아니에요. 70점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레탄 수세미예요. 조금 전에 그 비누 케이스보다는 딱딱해서 기대가 됩니다. 얘는 그냥 아니야. 이거는 50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50점. 자, 그럼 이제 3대장이 남았습니다. 정말 힘드네요. 자, 사포. 자, 사포를 일단 피부에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비슷한데요, 진짜? 뭐야, 이거 고양이인데? 고양이 소리가 들리는데?
고양이인데 이건 그냥? 고양이가 핥을 때 사포 느낌이 난다는 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저 말고도 이게 궁금해가지고 실제로 사포 이렇게 비벼보신 분이 또 있을까? 또 있을까? 어쨌든 사포 95점 드립니다. 정말 비슷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남았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인간의 존엄성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신발을 닦는 소울과 변기를 닦는 소울이라서 약간 멘탈 데미지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미사용한 제품이라서 이제 깨끗하고 이제 문제 없는 제품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실험 정신 운동화 소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건데? 완전 이건데? 이거 고양이랑 똑같은데 이거 그냥? 이거 고양이인데 그냥 이거? 95%였죠? 97% 유사합니다. 진짜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변기 소리예요. 그래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고 저도. 네. 자, 어쨌든 변기 솔로 한번 고양이 혀의 느낌이 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양이. 미쳤다 이거 진짜. 미쳤는데 이거? 잠깐만, 얼굴에다 한번 해볼게요. 이거네. 이거예요. 여러분, 이 97%였죠? 이건 100%예요. 100%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아, 이건 제이가 핥아주는 거랑 진짜 똑같아요.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건 심지어 소리까지도 똑같아요. 이야, 대박이다. 여러분, 앞으로 고양이가 핥는 느낌이 어떠냐고 그 고양이를 반려하시지 않는 분들이 여쭤보시면요, 변기 소리랑 똑같다고 하세요. 변기 소리랑 진짜 똑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결론은 고양이가 핥는 느낌은 이제 사포와 운동화 솔과 변기 솔 이 세 가지가 가장 유사한데 그 중에서도 변기 소리 최고다. 변기 소리 최고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치, 아들? 안녕.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